GPS는 이미 우리의 일상 곳곳에 녹아들어 생활의 편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한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미국이 개발한 GPS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을 개발하며 자국 GPS망 구축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KPS, 우리가 구축하려는 한국형 GPS의 정식 명칭입니다. KPS 구축은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단계에서는 항법용 주파수 확보와 위성 항법 탑재체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2단계는 지상국과 검증용 항법 위성을 개발하고 2027년에 첫 위성을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3단계에서는 마지막 위성을 발사하는 것을 끝으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면 2035년엔 KPS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GPS를 갖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와의 차이는 군사 안보로 넘어갈 때는 대단히 무서운 그 정보통신 능력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도 GPS와 같은 어떤 위상법 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뤄낼 한국형 GPS. 안정적인 고정밀 위치 서비스 제공으로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줄 것입니다.